아이오아이 선배님들이랑 원어원 선배님들처럼 가수로 데뷔하고 싶어요. 지금 당신의 소녀에게 투표해 주세요. 이게 풀네임을 통해서만 문자가 인정이 되니까. 네, 아, 아이오아이 정말 반갑습니다. 어, 이렇게 보... 이렇게 너의 행복이 된다면 너의 두 손에 안녕하세요. 두 손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 왜 거기서 나온 뒷자리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나오시지? 진짜 그냥 너무 놀라서 밀려나 본 사람, 파트 밀려난 사람. 와, 아, 거의 다 밀려. 나도 밀려났어. 나도 밀려났어. 이까이 우타테 구다사이. 목소리 좋은데? 아, 노래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역시 안유진. 여기 좋아. 어. 어? 대박인데? 유진이의 재발견이었어요. 와, 스고 こんなところも歌えるんだっていう発見があったのが 유진ちゃんでした. 조금 덜 캐치하게 간 것 같아. 일단 선생님들께서 혹시 메인 보컬 파트가 선아. 이따가 네, 내가 외우는 방법인 춤출 때 이게 앞으로 잘 부탁해 옳추 앞으로 잘 부탁해 자 장신들 부담되죠 이제 아, 장신들 모태센터 앞으로 잘 부탁해 이런 거 알고 있지? 센터로서 이제 국민 프로레슬링들께 마지막으로 임팩트를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의미가 다른 저는 뭔가 약간 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센터라고 생각해요. 어, 김비율 씨 나왔습니다. 오, 가와이. 오, 와. 뭔가 머리가 흔들리는 게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모태센터 응애 응애. 네네. 좀 이렇게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 아, 카멜레온. 잘 쳐. 앞으로 잘 부탁해.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아! 나옵니다. 아! 엔딩 교정. 아! 오늘의 질문 과연 이건 무엇을 하는 거였을까요? 게임 한다. 스마트 나왔다. 뭐 어때요? 투표해 주세요. 아~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포켓돌. 진짜 귀여워. 아~ 내 거였대 너. 엄청 춤선이 깔끔하다 그랬잖아. 진짜 진지하게 채연이 춤 진짜 잘 추네요. 아 채연이 깜짝놀랐네. 뭐 이거 예술이야 예술. 괜히 깃털 채연이 아니네요. 키짱 하면 뭔가 약간 볼이란 매력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막 포인트를 더 찾아보려고 약간 좀 더 눈길이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바란스가 유카. 아, 에이. 네모 긴 줄 심하시다가. 근데 미 언니도 되게 가벼운 것 같아요. 뭔가 언니가 딱 가운데에서 성량 짱짱하게 불러주니까 되게 보컬의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춤이다. 약간 보컬도 보컬인데 뭔가 춤도 되게 약간 기몽이가 탄다는 느낌이 있고. 에이 유진아 왜 그래? 뭘 왜 그래? 뭐가 왜 그래요? 꼭 제가 가운데에서 밝게 웃는 모습을 국민 프로레슬링님께 오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 무대고 그래서 더 센터가 최종 센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스톤뮤직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항상 좀 답을 못 찾을 때마다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한테 진짜 진심으로 막 충고해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아 진짜 저희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의 위로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대표님 댓글이 댓글 때문에 없어지고 좌절하면 너무 안 되잖아요, 그죠? 대표님께서 딱 저희를 위한 말을 콕 집어서 해주신 것 같아서 전국을 찔린 느낌도 들기도 했고 또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들어서 진짜 저희의 대표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뭔가 특별한 걸 할 것 같아서
가요 저희? 나 신혜 언제 어디 가는지 기억나요? 대구 동성로. 안녕. 경쟁도 조금은 다들 꿈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거에 지하바스가 나왔다고. 왜 저랬을까? 되게 하고 싶었어. 왜 신경을 먹고 아 편지? 될 수 있을까 떨리기도 하는데 기대도 되는 것 같아. 스타쉽 안유진. 자, 10등을 차지한 연습생은 해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8등을 차지한 연습생은 AD 강혜원 연습생. 안유진 연습생. 네, 스타쉽의 안유진 연습생 호명과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송 초반부터 시원시원한 성격과 청량한 매력으로 큰 주목을 받아왔었는데 오늘만큼은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안유진 연습생은 지난 세 번째 순위 발표식에서 처음으로 데뷔 순위권 바뀐 14등을 기록했지만 최종 순위 발표식에서 반등에 성공하며 최종 데뷔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안유진 연습생
소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프로듀서님. 스타쉽 연습생 안유진입니다. 아까 정순이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나는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불러주셔서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요. 이렇게 높은 등수로 데뷔할 수 있게 해주신 국민 프로듀서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데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프로듀스 48의 모든 제작진분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타쉽 이제 모든 분들도 정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데뷔시켜주신 만큼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5등을 차지한 안효진 연수의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본인의 등수가 적힌 의자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진 양을 보면 많은 분들이 모태 아이돌이라는 말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비주얼과 실력 그리고 비금이 넘치는 매력까지 겸비한 스타쉽 안유진 연습생. 아이즈원에 맞는 멤버로 성장하는 모습 국민 프로듀서님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저 응원해 글로벌 걸그룹 아이즈원에 합류한 마지막 멤버